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채널K 시청자 여러분과 키움전사 여러분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와 상품 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드리는 안석훈의 플랜B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 2분기 벌써 4월도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2주째 맞이하고 있는, 이제 첫주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 변동성은 다시 한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대내 변수와 그리고 계량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투자전략팀 최재원 선임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벌써 3월 지나고 1월이 지났으니까 분기를 좀 정리하고 가보고 싶은데요. 먼저 중국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도 있었고, 양회도 있었고, 또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는데, 고난의 연속이라는 보고서 그 타이틀을 우리 홍록기 선임연구원이 썼는데요. 중국 증시 어땠나요, 3월에? 3월에는 사실은 1, 2월 달에 긍정적이었던 요인들이 좀 많았다면은 네. 조금 약간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여러 개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뭐그 갑자기 세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내부적으로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실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피부에 느껴졌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현실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내려앉히는 요인이었었고요. 이제 두개 대외 불확실성이 있었었는데, 3월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었었는데, 그렇죠.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러시아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이를 서구권에서는 좀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조금 강경한 발언들을 내세우면서 러시아와 이제 한 군데 묶이면서 동반 제재 가능성이 조금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던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뭐 미중 갈등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3월에 여러 개 기업들이 좀 상장 폐지 리스트에 그쵸. 올라가면서, 사실 이게 3년 뒤 있을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 있을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좀 관련된 요인에서 자유로울 순 없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는 중국 기업들을 조금 괴롭힐 만한 요인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의 그 ADR 기업들과 관련돼서는 미국 측의 요인들을 일부 조금 수용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내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대외 불확실성들은 좀 3월이 피크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4월부터는 조금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봉쇄 조치들의 이제 지속 여부, 이에 따른 경기 영향력을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상하이가 봉쇄 조치가 이제 연장된다고 했는데, 이게 기한이 지금 있는 건가요? 기한이 사실은 지금 중국이 원래는 7일로 계속 제한을 뒀었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장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확산세가 큰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사실 이러한 변수들은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또 계량 분석, 컨트롤 통해서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빅데이터와 컨트롤 살펴본 3월, 그리고 1분기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좀 퀀트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스타일 특성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연초 이후로는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높아졌기 그쵸.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외 증시들 역시도 큰 폭으로 이제 하락세를 맞았고, 그 안에서 가치 스타일보다는 밸류 부담이 높은 이제 성장 스타일들이 더더군다나 높은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그 3월 그 연준의 FOMC 이후로 그런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경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좀 좁혀지면서 관련한 그 우려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던 이제 가치보다는 성장 스타일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난 점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스타일 차원에서는 가치보다는 성장 스타일이 3월 중반 이후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가치 성장보다는 사실은 좀 사이즈의 특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난 아. 점이 이제 3월 이후로의 네. 증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보통 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됨에 따라서 네. 저희가 좀 체감적으로는 그동안 눌려있던 뭐 2차 전지 섹터라든가 배터리 같은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네. 나타났는데요. 다만 그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신흥 증시가 특히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클 것이다 네. 라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네. 신흥국 증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좀 이제 전반적으로 선진 증시에 비해서는 그 개선되는 폭이 많이 좀 부진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형주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네.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박스피에 갇혀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 스타일적인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1분기 이후로 좀 누적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게 이제 보험 업종의 강세가 네. 특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서 그 수혜가 크게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고 네. 그 외에 뭐 철강 업종, 운수, 건설업 등의 이제 업종들이 또 좋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됐던 네. 대형 업종인 이제 전기 전자 업종 네. 그리고 섬유 위복, 의약품 같은 업종들도 부진했고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 업종도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앞에 금리 상승 기조랑 좀 대치되는 그러네요. 점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좀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카카오뱅크였기 때문에 그 상장 이후로 좀 고밸류를 네. 받았다가 특히나 이제 성장 업종에 대한 금리 상승 기조가 좀 부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좀 고밸류 부담이 크게 좀 가라앉음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하락이 그 은행 업종 전반에 좀 부진을 이끌었고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뭐 은행 업종들 역시도 뭐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때문에 3월 연초 이후로 네. 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를 좀 그 고려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월과 1분기 정리는 해봤고요. 4월 증시 전망하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또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중국은 정책 변화가 일단 없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나 보이는데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었고 다만 그거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이 3월에 경제 지표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3월 PMI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그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가 되는 흐름들이 있었었고 네.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좀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소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내수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겠지만 내수주는 아직까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PMI에서도 보면은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그 좀 업스트림에 가까운 네. 기업들, 그러니까 가격 정가가 되는 원자재 소재 기업들이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군다나 뭐 건설업들, 건설업 중에서도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토목 네. 건설 이런 쪽이 그나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인프라 투자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뭐 가격 정가도 가능한 좀 소재, 에너지 기업들 중심의 좀 장세는 4월에도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어쨌든 전 상반기는 확실히 시클리컬 장세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월이 저점일 것 같고 4월에 반등이 되겠지만 그 반등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책 부양에 대한 좀 그 강도가 좀 될 텐데 네.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 이후에 정책들의 언급에 따라서 반등폭이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클리컬 중심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아직 4월까지는 유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업종 관련해서 계속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좀 어떤 움직임이 더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사실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만한 정책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작년에 규제가 조금 강해졌던 스탠스라면은 네. 지금은 그 강했던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조짐들이 네, 네. 보이고 있어서 그런 영향들이 아무래도 3월 기준으로 유일하게 그 소재 에너지랑 소재는 3월에 안 좋았고 에너지랑 네, 네.
부동산 네. 이 두 가지 업종이 좋았던 흐름이 좀 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뭐 주택 판매라든지 선행 지표들이 조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 선행 네. 지표들이 계속 그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뭐 현재 규제 완화 조짐 정도로는 추세적인 뭐 지수 그러니까 부동산 업종들의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도 돌아와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비증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닝 시즌 시작하고 국내 증시도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이 되는데 업종별로 앞서 스타일별이나 어떤 사이즈별로 차별화가 계속 되는 상황이 1분기 실적 시즌에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어떤 업종이 또 눈에 띄게 어떤 성과를 나타낼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어제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네. 실적 발표가 시작을 네네. 하고 있는데요. 뭐 1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 압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어제 뭐 크게는 이제 대기업 이제 세 곳에서 실적 발표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반응을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네네.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 1분기 실적 발표 동안에도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기업들의 수익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분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그 단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헤지가 좀 가능한 업종들이 연초 이후로도 계속 강세를 보여왔고 네. 그럼에 따라서 뭐 에너지, 소재, 화학 같은 업종들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과거 뭐 2008년 이후로도 그 주요 상품 가격의 수익률 변화와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가 변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네. 뭐 에너지, 철강, 기계, 비철 목재, 뭐 건설 화학 같은 업종들은 그 상품 가격의 변화랑 좀 정방향의 흐름을 많이 나타내면서 밀접하게 네.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뭐 그 IT 업종이라든지 뭐 그 소프트웨어, 통신, 뭐 건강 관리 같은 네. 업종들은 네. 상품 가격과는 조금 이제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이번 연초 이후에도 나타나면서 대표적으로 뭐 상품 가격과 관련된 뭐 에너지 소재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다만 그 어제 실적 발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모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네, 그랬는데도 그 특히나 그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네. 뭐 주가는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후 실적 발표 기간이 뭐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모습이 좀 바뀌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 뭐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증시가 좀 신흥국 측면에서 뭐 원자재 가격과 관련한 변동성 우려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좀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 중심으로 좀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좀 중소형주 내에서 업종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판단이고 더군다나 그 연초 이후로 인플레이 압력이 부각되면서 업종별로 좀 많이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네. 그것들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인플레의 방향성과 관련한 업종 단에서의 그 엇갈림은 이미 좀 반영이 됐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봤을 네. 때 어떤 종목들이 더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판가름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익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네. 단기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에 대한 그 프리뷰 자료가 많이 네. 나올 텐데요. 그때 좀 더 강하게 이익 전망이 개선되는 업종 또는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이익 모멘텀 좀 강한 업종을 일단 말씀드려보면 네. 뭐 에너지, 보험, 네. 비철목재 같은 업종들이 있고 그 외에도 IT 하드웨어 업종, 운송 업종, 네. IT 가전 업종들도 최근에 이익 전망이 좀 개선되는 폭이 네.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해당 종목 내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널K 시청자 여러분과 KM조사 여러분들께 3월 그리고 4월 국내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대외 변수 그리고 퀀트, 그러니까 빅데이터, 계량 분석을 통한 전망 그리고 동향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38번째 안속권의 플랜 B 진행을 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의 변수, 그리고 계량 분석을 통한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투자전략팀 최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